저는 그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뭐 천일야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문학도 좋고요. 아니면 해외 문화 유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콘텐츠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좀 접목을 해서 좀 찾아보기도 했고 또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네, 그 저희 한국 문학 이게 제가 받았던 내용이 이제 천일야화고 그리고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그 문학작품 뭐 대서사시라든지 신화라든지 동양권에서 시작된 이런 문학작품들이 어떻게 이제 전 세계로 유입이 되는지 전이가 되는지 하는 것들이어서 저도 문학작품을 위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국문학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례 중에 지하밀기라는 그런 문학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자료를 그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DH라고 되어 있는 것은 DH라고 되는 것인데 디지털 휴머니티스 해서 디지털 인문학 기반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그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연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인문학 연구를 하면 좋고 또 확산도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인문학 어떤 정보나 지식들을 확산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좀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목은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밀기라는 것이고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 생활이고 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젝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하밀기 제목부터가 이제 네,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그 시각화 또는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것이고 데이터로 다시 읽는 네, 조선시대 양반 생활 양반의 일상이고 프로젝트가 약 3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중에 윤이후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윤이후라는 양반이 쓴 일기를 포함해서 그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노비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 모든 관계들의 어떤 그 행태를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이후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지하밀기에 대한 네 일기미 유인이의 생활을 담고 있는 네 일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젝트 팀 보면 굉장히 많은 네 그 연구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뭐 대부분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인문학 하시는 이 지하밀기와 같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이런 뭐 IT 관련된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반 섞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한 것 같고요. 좀 이 특징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즈라고 되어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펄슨 보면 이제 윤이후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과 관계된 이제 관계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윤이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윤이후가 이제 했던 일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내용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또 흥화, 뭐 종화, 신혼 이런 데는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색깔들을 클릭을 하면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너무 관계도가 너무 복잡하고 많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요즘에 데이터 시각화나 정보 시각화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런 시각화가 좋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좋은 시각화 같지는 않고요. 아주 뭐 잘 돼 있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노력이 공이 많이 든 프로젝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선택을 해서 이 윤흥서처네요. 얘는 이 사람은. 그래서 또 이 사람이 관련된 또 뭐 일기 내용이라든지 여기 보면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윤이후와 권성원의 관계를 찾아보기 해서 여기 선택해서 뭐 찾아볼 수도 있고 윤덕성하고 권성원의 관계를 찾아보기 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서 윤덕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윤이후의 아들의 아들이네요. 네, 이렇게 계보도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관계도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 자료는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연도별로 여기 이제 해 1692년, 1699년이고 여기가 이제 월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해서 이제 시기별로 뭔가 이제 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1693년 뭐 여기는 이제 8월이네요. 1월 8일. 1월 8일 데이터를 선택을 보니 이때와 관련된 네, 또 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뭐 1696년에 3월 뭐 28일이 있네요. 3월 28일 제가 선택하면 그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관계들을 볼 수가 있는 거. 다음 플레이스 보겠습니다. 플레이스는 이제 좀 일기와 관련된 내용에 보면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그 지명들이 어떤 지명들을 지명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지도에서 포인트화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요걸 한번 해볼까요? 강릉. 강릉이라는 네, 내용이 들어가는 그 텍스트 내용에 강릉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면 그 지명에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해놓은 약간 1차원적인 그런 네, 그 문화지도 정도가 돼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뭐 단위 구역별로 볼 수도 있고 건축물별로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각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각화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화의 사실 목적은 누구나 보고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고 무슨 말 하는 거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조금 뭐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선택을 일단 해봐도 뭐 1, 2, 3, 4, 5, 6, 7, 8, 9 넣으면 이게 이제 사건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고 선택하면 또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이 있었고 등등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한 내용 선택하면 네 아까처럼 관계도나 이와 어떤 이 내용이 삼리라는 글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 관계도를 또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슬레이브는 이제 노예와 관련된 시각화인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포에 보면 가운데 위치한 노비 목록을 기준으로 네, 개별 노비와 관련된 생활 항목을 자유로 연결 배치함으로써 윤 이후의 생활 가운데 특정 노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백포노 이 사람은 네, 선택을 해보니까 백포노와 관련된 일기를 또 찾아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백포노라는 네, 단어가 들어간 일기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면 또 얘가 이 백포노가 또 윤희와 어떤 또 관계 있는지 같은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이거 외에도 또 그래프DB 또 해서 조금 더 시각화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여드린 게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네, DH 기반,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교육 자료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학자 같은 경우는 또 학습자 같은 경우는 연구 자료로도 뭐 쓸 수가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로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해외문학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경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라마야나의 길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해외문학 작품 동양에서 나온 문학 작품 중에 하나고 그것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VR 기반으로 가상현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는 해드렸지만 또 혹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 제가 잠깐 네.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아마도 AR이라고 해서 뭐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을 하고 증강현실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도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웹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VR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다가 뭐 이렇게 미디어 월 해가지고 또 좀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가상현실 기반으로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조금만 보고 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등장인물 마우스 힘이 조금 말은 안 되네요. 네, 여기 안에 이제 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동영상 콘텐츠에서 네, 라마야나 얘기 동영상 콘텐츠 볼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서 지금 마우스 그냥 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태양이 떠오르는 하늘인 동쪽을 바라보면서 위치한다. 네. 네, 이렇게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나 또 찍은 그 자료들을 VR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콘텐츠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라마야나 전파 통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듣고 조사를 하기로는 아시아 문화 지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설명문에도 보면 지도화 시켜서 뭔가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했었는데 지도와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해서 아마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라는 부분, 네, 이 정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전파 경로. 그리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네, 콘텐츠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 현실 그러니까 VR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특정하게 정해진 공간 내에서 내가 이제 정해진 어떤 지점을 감으로써 약간은 체험형으로 100%는 아니지만 체험형으로 어떤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전시라는 것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 말대로 이거 좀 낮출까? 이 정도 하면 될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VR 기반인데 VR은 사실 이런 그 고글 같은 거 요거를 쓰면 좀 더 네, 현실감 있게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소개를 드릴 거지만 VR과 뭐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VR 뭐 미술관 아니요 VR 뭐 전시 같은 것들을 하면 워낙 콘텐츠가 많은데 그 중에 그냥 하나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서 제가 여기는 이미 촬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이동을 할 수는 없고 원래 얘가 지금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 있죠. 앞으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뭐 얘가 가는 대로 저도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천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걸 이제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고 여기는 이제 촬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그냥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관심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랑은 또 조금 네,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하위 버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고글을 쓰고 보면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체험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라마야나의 길이라는 콘텐츠와 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고 또 콘텐츠를 생각해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이제 그 디지털 전시에서 가상 갤러리라는 곳이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VR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어쨌든 VR이나 AR이나 다 메타버스 하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내가 직접 이제 들어가서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사람한테 말도 걸 수 있고 공간에 대한 확장성도 굉장히 크고 해서 앞에 봤었던 것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현실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링크를 안 했네요. 요거는 나중에 링크 들어가네요. 스타트 나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가상 공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가상 공간들이 다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글을 쓰거나 기기를 착용하고 하면 네,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거요, 지금. 여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말도 걸 수 있는데 이게 저네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네 얘를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확대하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치 오락처럼 이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저 좀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그 시점을. 시점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좀 이게 마우스가 조금 잘 안 먹네요. 마우스가 잘 안 먹어서 휠을 이렇게 쭉 하면 저 뒤에 보이는 들판이 또 들판 차원에서 또 이렇게 안에 있는 이 건물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VR보다는 훨씬 더 네, 체험적인 체험형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그 우리 처음에 봤었던 VR 라마야나의 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직접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한테 제가 이제 말을 걸 수가 있거든요. 툭툭툭 해가지고 네. 여기 같이 이렇게 그 전시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옷도 이제 제가 마음대로 입힐 수도 있고 아바타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또 이제 사서 막 입히고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 네이버에서 나온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제페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뭐 르네상스 가상 르네상스를 만들어서 르네상스 미술관을 만들어서 관련 미술품들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제가 접속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그 제페토 뮤지엄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아바타처럼 들어가서 방향키로서 뭐 2층도 올라갔다가 밑에도 내려갔다가 저기 연못 안에서 수영도 하다가 뭐 이렇게 사람 있으면 또 말도 걸고.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한 구축은 전부 다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뭐 제페토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 공간을 직접 이제 사용자가 직접 구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요건 이제 그 우리 문화 유산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좀 접하기 힘든 유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문화유산들 중에 뭔가 파괴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3D로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상공간에서 다시 복원해서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잠깐 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제가 링크를 안 했네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그 프로젝트와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뭐 제안이라기보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이제 아시아문화지도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제목은 아시아의 스토리로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 아시아 얘기예요. 아시아에서 파생된 얘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파됐는지 그런 경로에 따라서 6개 이야기를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라마야나의 길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마나스의 길, 세 번째가 이제 천일야화, 그다음에 게세르의 길, 그다음에 바리데기, 네, 샤나메와 같은 이런 모두 공통적인 것은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고 널리 전파된 그런 이야기들을 지도 형태, 지도 이름을 그러니까 문화 지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라마야나의 길도 이렇게 뭔가 지도 기반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일야화를 만약에 그 디지털화 한다면 뭐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여행으로 즐기는 뭐 천일야화 같은 이런 콘텐츠 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래서 우리 이종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천일야화가 전파되는 경로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면 좀 더 좋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경로만 가지고 지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나왔던 뭐 그 번역가의 출생이라든지 번역가가 어디서 이걸 번역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위치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파 경로가 나와서 전파 경로를 지도에 올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콘텐츠에는 주제가 있으면 지역 기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콘텐츠에는 주제, 지역, 그 다음에 시간 개념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다 어울릴 수 있는 게 이제 전자문화지도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굳이 경로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하게 좀 문화 지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일야화 로드를 디지털 지도로 제작을 먼저 해내야 될 것 같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해당 지점과 관련된 콘텐츠를 아까 봤던 메타버스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AR, VR 같은 그런 콘텐츠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이 지금 그 아까 라마야나의 길에 나와 있는 지도 콘텐츠가 이 정도가 지금 보였었는데 여기 이제 마나스의 길, 게세르의 길, 샤나메의 길, 천일야화 길, 바리데기 길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맵 그 개념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일이 발생할 어떠한 그 기능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 슬라이드 이후에 제가 이제 구성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섯 개의 어떤 전파 경로에 따라서 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 경로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라마냐의 길이면 라마냐의 길 아니면 또 천일야와의 천일야와의 길만 선택을 해서 또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간에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천일야와나 라마야나의 길이나 또 게세리의 길이나 얘네들끼리도 또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예인데 요건 이제 실제로 제가 뭐 라마야나의 길이나 천일야와의 길을 모두 넣은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개념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르네상스 맵이거든요. 근데 그 좀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인쇄술과 종이라는 주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경로가 되겠죠. 천일야와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이게 이제 인쇄술과 종이에 대한 경로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천일야와의 경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 인쇄술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 즉 뭐 천일야와가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을 선택을 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바로 뭐 보일 수가 있고요. 관련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보일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그 뭐 천일야와가 시작된 지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제 아까 봤었던 그와 관련된 뭐 천일야와가 시작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과 관련된 콘텐츠들은 네 이런 식으로 또 링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죠. 뭐 아까 봤었던 이런 네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해당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뭐 유튜브로 제작을 하면 유튜브로도 이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었던 저도 아까 그 이정희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그 번역 그 개보도라고 신드바드 개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번역 개보도인가 그런 것들과도 비슷하게 여기 보면 천일야와에서도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뭐 작가와의 관계라든지 이 작가가 뭐 이런 얘기를 썼고 또 인물은 이 인물과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들도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DH 기반, 디지털 인문학 기반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원장님하고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사실 천일야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아빠스 왕조 개보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해당 것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네, 하루날 라시드 선택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또 천일야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천일야와 콘텐츠를 선택을 하면 그 천일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또 관련된 내용 링크를 걸어주고 그래서 하나의 화면 내에서 뭔가 관계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야기와 이야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뭐 기능들 중에 또 뭐 마우스 커서만 돼도 이 사람이 누구랑 관련 있는지를 또 좀 더 복잡한 관계도 아마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확장된 게 저희 지금은 좀 관련이 없지만 우리 지중해 문명 교류 사전이 이거와 좀 관련이 돼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는 메인 화면도 이렇게 다 지도로 운영 사이트에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네 지중해 문명 교류 사전을 써주신 그 우리 저자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어떤 헤드워드를 썼는지와 그 헤드워드에 포함된 키워드들까지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아마 보면 당연히 그 황병현 교수님이나 이정환 교수님 쓰신 글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강지훈이 쓴 것도 있고 여기 강지훈은 쓴 거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황병환 교수님요. 네, 황병환 교수님 쓴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사실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하면 더 좋은데 지금 검색까지는 제가 안 해놔서 찾아야 됩니다. 글자를. 야, 여기 초록색이 근데 초록색이 저자거든요. 초록색 아 여기 아니구나. 김정승 계시죠?
예, 김정 교수님 여기 예. 계시고 김정 교수님 지금 요 세 개 쓰셨네요. 네, 르네상스에 관련된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르네상스를 선택하면 네, 지중해 문명 교류 사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보기를 해놓은 이유는 책을 사시라고 네, 여기 전문보기 해놓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김정아는 이런 아, 이 르네상스는 김정아가 썼고 관련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들 하나하나 다 만약에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하나가 이제 지중해 문명 교류와 관련된 어떤 사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찾는 김에 황병아 교수님 한번 찾아요. 좀 내려볼까요? 아 여기 계시네요. 네, 황병아 교수님 십자군이랑 베드윈 모타질라 쓰셨고 네, 모타질라 네, 선택하면 네 이렇게 네 기본 요약이 나오고요. 십자군 전쟁은 또 기본 요약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 아이고 어디 갔노?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지도 뭐 시각화 이렇게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제가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천일야와 이동 경로라면 천일야와 이동 경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게세르의 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세르의 길 그 경로라고 가정해보고 선택을 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게세리의 길은 예를 들면 여기도 사실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이게 나옵니다. 이 인도의 그 판찬탄트라가 근데 아까 보니까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판찬탄트라가 저는 칼릴라와 딤나가 되고 여기 보면 칼릴라 딤나가 되고 칼릴라 딤나가 이쪽 우마이야 왕조 땅을 거쳐서 이베리아로 가면서 샌데바르로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천일야와가 천일야와의 어떤 일부분이 샌데바르가 된 거네요. 네,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칼릴라와 딤나하고 저거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못된 정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고 또 바그다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바그다드에서 뭔가 바뀌는 것 같고 얘가 만약에 천일야와였다면 천일야와도 바그다드에서 가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섯 개가 만약에 이렇게 레이어화 시킬 수 있으면 뭔가 또 다양한 아시아들의 이야기가 아시아의 이야기가 네,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겹치는 대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아시아들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경로가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도 아마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알 수 있겠죠.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